네, 2021년도 경기동역표 금문무 심기 시연에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내빈 소개를 진행할 대월농협 홍선명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인용 경기도 도의원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장상엽 대월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음은 농협중앙에서 오신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민 경기지역본부 부본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천시지부 김영춘 이천시지부 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관 내 조합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용배 고발농협 조합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전혁준 호범농협 조합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김정국 마장농협 조합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황순철 도가농협 조합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송영환 장원농협 조합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춘석 설성농협 조합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병건 율면농협 조합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이천외 조합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호 능선위원 조합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성구 일진농협 조합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대월농협 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영교 대월농협 수석이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박영학 대월농협 간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끝으로 본 대회를 주관한 지인구 대월농협 조합장님을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상으로 대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인사 말씀이 있으십니다. 먼저 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바쁜 농사철에 아주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요. 특히 또 중앙에 우리 자재부에서 송 팀장님과 과장님도 오셨고 또 관내 조합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지부장님 또 우리 경기지역본부의 이승민 부본부장님 대월위원장님 또 여러 안성의 또 안성구 조합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능서조합장님 등등 우리 관내 조합원님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바쁜 연구기에 우리 또 수석이사님 한영교 이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원분들도 많이 데리고 와주셔서 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기존의 관행적인 모내기는 한 마지기 200평당 한 18판에서 20판이 소요되는 데 비해서 이 금문모 심기라는 것은 저기 앞에 놓여있는 별을 보시듯이요. 우파는 한 13일 정도 우리가 파종에서부터 길러냈는데 밀파 재배를 통해서 심기는 30cm 간격으로 한 37주 정도를 200평당 심으면 7판에서 많게는 10판 정도는 족하기 때문에 농가의 생산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농법입니다. 이러한 신농법은 이미 그 김제의 백산농협에서도 4년차에 계속 심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가까운 수원에서도 전년도에 가봤더니 평균 수확량이 기존 관행모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좋은 기술을 우리 대월농협과 율면농협도 올해 대거적으로 실시해서 어떻게든지 농가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농가 소득 증대를 하고 이로써 가처분 소득이 늘어남으로써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야 되겠다는데 대월농협 또 우리 위원장님
또 농림해양수산이 김인영 의원님 등등 합심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행복한 농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여러 귀한 분들이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 풍년 농사를 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인영 도 의원입니다. 예, 오늘 대월농협 지구조합장님이 두 분 모심께 시연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원을 늘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춘 지부장님, 이승민 부본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조합장님들도 바쁘신데 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안성 일족 조합장님, 문서 조합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농경 해양위원장으로서 어렵게 농민기본소득이 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천시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인이 한 18,400명이 돼서 한 56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56억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오신 여주나 안성, 이천을 흔쾌히 시장님들이 하신다고 계획서를 작년에 내셔서 아마 시장님하고 시의원님들한테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 올 하반기에는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좀 말씀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농경해양위원장으로서 농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예산이 지금 1조 500억 정도 되는데요. 1조 500억이면 매칭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칭 사업이 많아서 시군 농업예산이 적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시도의 예산이 많이 늘을수록 시군의 농업예산도 많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소통 많이 하셔서 또 저한테도 언제든지 필요한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현장도 보고 하면서 이 두문 교회 모내기에서도 이제 이항기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걸로 안 된다고 지금 말씀들 하셔서 그런 방안도 도에서 한번 연구해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올해 백풍농사 이루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원장 장성현입니다. 네, 저희 오늘 그 대월명 도르기에서 이렇게 참 두문모행사 모내기를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그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월면장으로 온 지가 한 6개월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면장 생활하면서 우리 그 지인구 조합장님을 지켜봤을 때 참 상당히 도전과 열정이 강하신 분 같아요. 전국을 다니시면서 뭔가 이렇게 좀 신기술이 있다면 배워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지역에 전파하려고 하시는 그 열정이 대단하신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인구 대원조합장님 저 우리 저 격려 응원의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네, 그래요. 오늘 그 두문모행사 우리 그 모내기 같이 하게 된 이 소중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두문모 주요 재배 기술에 대한 소개를 밀물 통해서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는 대월농협 지인구 접병기사 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자료를 봐주시고요. 네, 두문모에 대한 계략적인 모든 그 설명은 우리 부본부장님께서 이승민 부본부장님께서 앞서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지만 시부장님은 인사를 좀 하셨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펴보시면은요. 네, 두문모 신기라는 것은 기존에 300평당 사용되는 모판일수를 뭐 6개에서 10개로 줄이는 생력 재배 기술인데요. 뭐 보시다시피 파종시에 밀파를 합니다. 밀파. 기존 관행적인 파종은 이제 이렇게 벼가 좀 적정하게 이렇게 하는데 반해서 두문모 파종은 밀파를 한다. 다시 말해가지고 아주 그냥 모판에 보이게 접시를 놓아서 그러한 수도 늘어나게 되겠죠. 실무상으로 해보니까는 기존에 쓰고 있는 제강 그 파종기는 그 일본의 야자기 그 기계보다는 성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제강에서는
좀 뭐 국적적인 이런 것을 떠나서 기술이 일제가 좋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 야자키 기계를 위원장님이 지원해 주셔서 그걸로 실제 해보니까는 굉장히 정밀하게 파종이 되어가지고 교실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 굉장히 좋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재식 밀도는 기존에 저희가 오늘 심는 거 보시겠지만 30cm 간격으로 심습니다. 그래서 200평당 오판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겠고요. 또 수확은 뭐 기존에 여러 군데서 심어보신 분들의 이렇게 보니까는 관용모하고 별다른 차이는 없는데 올해 저희가 직접 여러분과 심었고 가을에 수확해서 근량을 다루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 앞에 증명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참고하셔서 모쪼록 어려운 농업 농촌에 어떻게 하면은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앞으로 외국의 농산물이 밀밀듯이 밀려올 텐데 지금은 그 수익 관세가 표가 한 515% 되지만 앞으로 계속 지나면은 이제 제로 관세로 갔을 때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어떻게든지 생산비 절감이 필요하다. 그러한 몸부림치는 이런 과정에서 등목모야말로 농촌의 모신께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고요. 앞서도 뭐 김제 백산농협에 가서 많이 보고 배웠는데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올해 심어보고 지부장님 잘 모시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농가서도 올리는데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위원장님 도와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 참고자료를 보시면 되니까 이거 행사가 끝나시면 도보로 한 4분 정도 걸어가셔서 직접 심는 현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적적인 농사철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올해 풍년 농사를 지원드리면서요. 저희 대월농협에서는 관행적인 모내기를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은 농업인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관행물을 타진하고 한마디기 200평에 7판에서 많게는 10판이면 충분히 심을 수 있는 등목모 재배 기술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등목모는 4등에서부터 6년시에 1파 재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용 등목모 이완기를 이용해서 심게 되는데요. 등목모는 30cm 간격으로 심게 되고 이렇게 되면 통풍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균열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저 줄기가 튼튼해서 보복에 강합니다. 포함량도 일반 관행모와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어려운 농업 농촌에 농가 생산비 절감뿐만 아니라 노동 인력비도 절감이 가능한 등목모를 통해서 우리 임금리터 2000쌀 주력 보장인 2000시의 농사 기술도 진질보해서 등목모를 적극 우리가 도입함으로써 우리 전국 최고의 등목모를 심음으로써 1등 임금리터 2000쌀 보장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올해 풍년 농사 되시고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저 두부모를 심고 이게 시연회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고 나면 네. 그 다음에 어떤 평가가 어떤 계획이 있나요? 네, 우리 이제 두부모를 이제 심은 다음에 계속 이 관찰하고 기록을 남겨서 네. 가을 수확에는 관행적인 모와 비교를 해서 두부모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두문모로 내년부터는 전격적으로 대월농에서는 모두 심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독자들을 위해서 두문모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두문모는 그 육류 파종시부터 두문모 파종기가 있는데요. 그 두문모 파종기를 사용하면은 모판을 만들 때 격식을 많이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라스트 전기를 하게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접수를 많이 집어넣는다. 그리고 심을 때는
200톤과 한마디에 7탄에서 10탄 정도를 심게 됨으로써 획기적인 목판 수를 줄이고 그로 인한 비용도 절감되고 또 노동 인력도 절감되기 때문에 상당히 농가 생태계에 기여되는 아주 새로운 농사 재배 기술이다. 따라서 여러분도 관행적인 생각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새로운 농사 기술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인용함으로써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